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 마을 만들기를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 남자였던 그에게 산골 마을은 도시에선 품기 어려웠던 꿈을 선사하고 그것을 이룰 기회를 줬죠. 백지 같았던 오지 마을을 도화지 삼아 미래를 디자인하고 갖고 온 사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김주성 이장. 그의 우직한 걸음을 함께 걸어봅니다. 강원도 양양 깊은 산골 마을. 뒤로는 백두대간이 굽이쳐 펼쳐지고 앞으로는 동해바다가 출렁이는 곳. 이 아름다운 마을에는 사시사철 외부 손님들의 방문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도시인들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김주성 이장 부부는 이들을 안내해 함께 산길을 걷습니다. 저쪽 동해바다를 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또 요 숲만 계속 돌아가지고 저 밑에 지금 숙소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길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은 반 하프 요로 내려가가지고 저쪽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하프 길을 반 걷는 거죠 오늘. 마을 뒤로 펼쳐진 이 깊은 산 속 산책길의 이름은 일명 달래길. 지친 심신을 달래는 곳이라는 뜻이죠. 예, 도리의 바닥이. 김주성 이장 또한 16년 전에는 도시인이었습니다.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했던 사장님이었죠. 그러다 보니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가진 부침을 겪어야 했답니다. 도시에서의 고단한 삶이 이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시골로 향했습니다. 결국 사업에 실패하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그는 미련 없이 도시 생활을 접었습니다. 아마 도시에 살았으면 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술도 좀 많이 마셨고 담배도 많이 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저는 외래 여기와 살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많이 행복해졌다. 그 100여 명이라는 직원의 임금이만 해도 얼마겠어요, 그렇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 해도 월 1억 이상의 그 인건비와 관리비가 지출되는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때도 스트레스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때도 술은 많이 마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잠을 자는 그 명약은 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그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저한테는 이제 이 산골 시골에 대한 것이 예고가 됐죠. 이곳에 내려온 그는 자동차도 다닐 수 없고 인터넷도 되지 않는 숲속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내고 광란을 설치하는 등 의욕적으로 일을 하자 주민들이 그에게 이장직을 제안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장직을 맡은 그는 강원도에서 진행하는 새 농어촌 건설 운동 사업 지원에 응모했는데요. 그 결과 8개월 만에 우수마을로 선정돼 5억 원의 사업비를 따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 이래 최단 기간의 일이라고 하네요. 허울천이 됐어. 근데 이거 저 발표할 때까지 비밀 지켜야 되는 그 열흘 기간이 저한테는 되게 가슴 졸이는 거였어. 왜냐면 강원도에서 뭐 한 30개 마을 중에 매일 꼰찌로 됐을 텐데 바뀔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 구내에서 평가해가지고 그 도에 올라갔을 때 4등이었거든, 꼰찌였거든요. 이변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좋아가지고 신문 발표 나는 날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해산물을 사다가 안주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한잔할 때 되게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따낸 사업비로 마을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정부의 향토 음식 자원화 사업도 유치해 농가 맛집을 탄생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이게 이런 게 정말 우리 그 토종 허브입니다. 초피라고 합니다. 얘를 따서 매운탕이나 그 뭐 음식 할 때 넣으면은 잡냄새를 키고 이제 뭐 이렇게 추어탕 같은 데도 그래요. 근데 자기 예 이마에도 붙이고 예 그래가지고 볼에도 붙이고 예, 퇴치가 됩니다. 예. 산에는 뭐 이렇게 병을 주는 게 있으면 약도 다 있습니다. 저희 달래촌 식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김치도 하고 장아찌도 해가지고 반찬으로 냅니다. 장아찌가 최고 맛있어요. 예, 장아찌 하면 아주 맛있어요. 냄새 너무 좋다. 김주성 이장의 아내 문정숙 씨는 자연을 좋아해 시골에 내려와 사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시골에서의 삶이 처음엔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인생은 항상 모험이잖아요. 해본 길을 간다라면 그 누가 뭐 가겠어요? 안 해봤으니까 가는 거지. 제가 여기 시골에 와서 사는 삶이 해봤으면 못 가죠. 해봤으면 너무 힘들고 지치는 일이라 못 가는데 안 해본 거니까 늘 새로운 거니까. 아, 저 산 너머에 또 다른 게 있겠구나 하고 왔던 거지 그 길을 알았으면 아마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정부 지원 사업으로 따낸 지원금으로 차린 농가 맛집. 이 식당에서는 산에서 나는 자연산 식재료와 무농약 인증 쌀만 쓴다고 합니다. 이곳은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공동의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을 올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죠. 지금까지 이장님들은 행정의 심부름하고 마을의 모습 같은 일을 했다면 저는 그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CEO가 돼서 일자리하고 소득을 만들어서 도시로 나간 자식들이 들어와 사는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드십시오라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아무도 반대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이 마을을 자연치유 휴양마을로 만들고 싶었던 김주성 이장은 더 큰 사업을 해냈습니다. 마을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힐링센터를 세운 것이죠. 김 이장이 주축이 되고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비를 확보해 세운 것입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건강관리시설을 비롯해 복합 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했는데요. 귀촌하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하던 일을 이곳에서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 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뭐 시골에 간다, 뭐 농촌에 간다, 뭐 산촌에 간다라면은 자기가 하던 직업은 내려놔야 되고 그 새로운 곳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정말 20세기 때 21세기가 어떤 세상이 오는지를 뭐 그 대석학들이 쓴 책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한 게 저도 도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업무에 지치고 술과 담배 이런 그 스트레스에 있으니까 도시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지 않습니까? 탈출하고 싶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치유와 힐링을 테마로 한 마을을 만들어서 굳이 대한민국에서 농사 짓지 않아도 귀농 귀촌할 수 있는 시골살이의 롤모델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죠. 김주성 이장은 초창기에 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청년회, 부녀회, 원로회 등 주민들을 단위별로 조직했습니다. 그리고는 숲속 둘레길을 조성하고 저수지 수변 공간을 공원으로 정비했죠. 귀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 농촌 마을들을 다니며 모범 사례들을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을은 월천, 즉 달과 냇물이란 이름처럼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휴양과 치유의 마을로 거듭났습니다. 이 농촌이 소멸되지 않고 정말 농촌의 가치, 농촌을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힐링의 공간으로. 도시민들의 쉼과 충전, 뭐 이런 공간을 가져가려면은 최소한 농촌 다움이 유지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풀밭이고 잡초밭이고 걸어 다닐 수 없다면 누가 여기 마을을 찾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깔끔하게 정말 자연 그대로 이 농촌 다움이 유지되고 보존된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는 초창기에 봉사하는 마음에서 무보수로 이장일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시의 사장님은 시골 마을의 이장님이 됐죠. 근데 원래 이렇게 모종 가위를 항상 들고 다니세요? 지금 차에다가 톱, 이 전지가위 가위에다가 그 수시로 그냥 차 세워놓고 시간 있을 때는 합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몸이 축나고 마음이 허물어질 때마다 그는 이곳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마을이 생각나면 택시를 타고 이곳까지 오곤 했다네요. 어쩌면 달래촌은 그에게 운명 같은 곳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도시와 다른 이곳의 인간관계로 인해 처음엔 적응하는 데 애를 먹었다죠. 도시 남녀였던 부부. 지금은 숲속 길을 손금처럼 들여다볼 수 있고 길 가다 스치는 잡초 하나의 이름까지도 아는 시골 사람이 다 됐습니다. 그 아침에 횡재했네. 자, 이것도 받으세요. 이렇게 자연에서 채취한 무공해 식재료들은 달래촌 식당에서 손님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답니다. 김미장의 아내는 이곳에 내려와 처음 몇 해 동안 집에 거의 수입을 가져다 주지 않는 남편이 살짝 원망스러웠다고 하네요. 일을 하는 추진력은 같고요. 일을 하는 일의 성향은 좀 달랐죠. 도시에서는 기업인으로서의 오너 역할을 했다면 여기 시골 마을에서는 본인한테는 정작 그 경제적인 도움은 요즘 아이들 말로 일도 안 되는 이런 일을 10년 이상을 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저는 조금 갑갑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10년을 지나오면서는 잘 몰랐어요.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을, 엄청난 일을 했는데. 오늘 달래촌 마을에선 소박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김이장 부부가 마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보양식을 대접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마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수고를 해준 주민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죠. 사실 마을이 이만큼 발전하기까지 꽃길만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의 진흙탕 길을 걷기도 하죠. 김이장이 벌이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오해도 있었고 원주민과 귀농 귀촌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다죠. 그런 주민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김주성 이장은 무던히 노력했는데요. 이제 그런 그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단단합니다. 마을에 여에 정신없었는데 그 이장이 사러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지. 그 이 하천서부터 우리도 저수지 하는 거, 저수지 망한 것도 이장이 다 대부분 다 관리하고 그래서 더 저수지도 잘 만들고 우리 하월천 환경을 참 좋게 잘했죠. 훌륭한 이장이 들어와서
마을 발전을 많이 됐지. 저 저수지 해놨지. 이 집이 이게 전체 이장님 다 했어요. 여기 이 뒤에 집이고 뭐이고 그 이 앞에 이것도 꽃나무 저번에 저번에 거지 하여튼 여기 누가 리장을 보고서니 이렇게 해놓겠어. 다 해놨어요. 진짜 너무 고마운 사람이래요. 오래오래 이장하시고 몸 건강하시고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아요. 저는 똑같아. 김주성 이장은 노인들만 남은 마을의 미래를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젊은 인재들이 이곳에 많이 들어와 살기를 바라고 있죠. 여기에서 학교를 다녔거나 뭐 좀 똑똑하신 분들은 사실은 다 도시로 가셨어요. 정말 농사를 질 수밖에 없는 분들만 지역에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의식개혁한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한글 모르신 분도 한글도 이렇게 이름 쓰게 하시고 했고 또 뭐 제가 인터넷도 모시고 다니면서 본인들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뭐 카페 가입하는 것까지도 가르쳐드리고 했지만 이걸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이 뭐 2012년 이후로 확대 보급되면서 얘가 애만 못 낳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 정말 밭을 만들면서도 미리 예약받고 주문 판매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1인 미디어 시대를 제가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근데 주민들께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의 주민이 아니고 어르신들의 아들, 딸 내지는 아니면 젊은 인적 자원들이 귀촌을 통해서 귀농보다 뭐 시골살이를 택하는 것이 좋겠다.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국민들이 먹고 있는 중국자. 오늘은 식당의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한 회의가 있습니다. 냄새 안 나는 낫또. 중국장도 싫어하는 사람도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 냄새가 안 나고 아주 영양가가 좋아요. 그럼 만약에 이걸 가지고 발효 아카데미를 만약 달래촌에 개설한다. 과정이 네. 충분하겠네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안정적으로 이 장소에서 발레초는 발레초대로 또 균이 있어요. 이 동네는 네. 그 균하고 매칭이 돼서 자기가 안정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하여튼 뭐 지금 뭐 균 가져오신 거 가지고 테스트해서 결과물 봐가면서 앞으로 계속 뭐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죠. 일단 한번 그냥 드셔보시고. 요즘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식품은 기존의 청국장이나 나토보다 우수한 균을 이용하는 발효 식품이라는데요. 프라이팬에 아주 그냥 좀 들어갖고 와서 김 이장은 마을에서 거두는 모든 자연산 식품을 마을의 소득으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 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장내 미생물도 좋아지고 장이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도 다 좋아진다.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점점 개명 해명을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저희들이 못하는 게 뭐냐? 그렇게 좋은 균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이런 저 달래촌 같으면 아주 그냥 오진데도 균들이 여러 가지 오염이 안 된 아주 청정 지역이니까 그 동네에서 해야만이 요거는 좋은 물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도전 그 발효식품을 지향하다 보면은 이제 개인형 어떻게 보면 맞춤 발효 아마 그 프로그램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달래촌은 장기 체류해서 자기의 어떤 그 몸에 있는 것들을 음식을 통해서 치유하고자 하는 게 이제 출발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요즘 김 이장 부부는 또 다른 일로 분주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마을 일에 집중하느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던 집을 손보고 있죠. 두 사람은 현재 펜션도 운영 중인데요. 펜션 관리는 주로 그의 아내 몫입니다.
그럼 정리하는 거 이장님이 잘 도와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도 안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침구라든가 뭐 이런 거 도와주는 것도 원치도 않고 남자가 할거지 통에 손 담그는 거 하고 이런 일자리 정리하고 하는 거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살림만 집안 살림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희 집에 숙소 그 펜션이라든가 숙소를 운영을 하니까 사실 일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힘에 부치니까 가끔은 도와주셨으면 싶은데 도와달라 소리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디다 놓고요? 4번 방에. 4번 방? 네, 4번 방으로 옮겨놨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집안일에 남자와 여자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아내는 일을 시키고 남편은 순순히 따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걸 꼭 도와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뭐 있어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그러는데 거의 없었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청소기 빌려다니면 청소기도 빌려줍니다. 이거 세탁기 갖다 넣으셔요. 저 아래 초당에 지금 이거 제가 들고 내려가. 아, 요 그거는 세탁기 넣으시고 지금 돌아가는 거에다. 요거는 그냥 거기 옆에다 싸주세요. 바닥에다가. 지난 10여 년 동안 김주성 이장은 남의 휴식을 위해 자신은 쉬지 않고 마을 일을 해왔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이 가끔 안쓰럽다고 하네요. 워낙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일이 없으면 오히려 이렇게 처져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진 않았는데 이제 지금 마을 사업을 하면서 한 10년을 넘게 지나오면서는 이제 어떤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10년을 달려온 거가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조금 쉬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쉼이라는 거는 또 다른 일의 시작이겠죠. 네,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그는 달래촌이 우리나라 최고의 휴양 마을을 넘어 세계적인 자연 치유 마을로 거듭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혼자서는 이룰 수 없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특히 은퇴한 시니어들이 함께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소멸의 그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초고령화에 저출산에 아니 봉사도 하러 다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재능 기부 50%하고 50%는 나한테도 소득이 좀 있는 그 일을 내가 굳이 아침부터 저니까 퇴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재택이잖아요. 아니면 직주 근접에서 업무를 하든가 해서 그냥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일해도 내 어떤 소일거리가 있어 살아야지. 저는 은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께서 정말 은퇴 이후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농촌에 오셔서 소득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재능 기부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많아요. 문화예술이 됐든 학문이 됐든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좀 쉐어해주고 또 어떤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이 되는 일도 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면 멋지지 않을까요? 그는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나와 나의 공동체에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죠. 이제 그는 또 다른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